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름을 좀 멋쩍어서 AI 월드라고 할게요. 오늘부터 네, AI 월드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저는 이동현입니다. 네, 저는 유채린입니다. 네, 오늘 또 AI 관련된 공모전 하나 또 소개해 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AI 공모전 저희가 꾸준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다 참여가 가능한 그런 공모전입니다. 학생들이 다 참여가 가능해요? 네, 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게 엄마의 입장에서, 저는 엄마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공모전은 2024 스마트 건설 엑스포 생성형 AI 공모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영상이 아니라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데요. AI로 그리는 스마트한 건설 환경이라는 주제로요. 스마트 건설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디자인 공모에 나서는 겁니다. 영상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 디자인 네, 맞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스마트한 건설 환경 그런 취지로 한번 공부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접수 기간은 10월 28일 4시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적혀 있으니까 그걸 늦지 않도록 잘 지켜주셔야 할것 같고요. 시상식은 11월 20날 킨텍스 제일 전시장에서 이 스마트 건설 엑스포장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AI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좀돼 있네요. 네, 맞아요. ChatGPT, 코파일럿, 미드저니, 디퓨전 뭐 자유롭게 하여튼 생성형 AI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거를 잘 만들기 위한 우리 뭐 어떤 팁이 있을까요, 혹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디자인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부터 생각해서 약간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래서 챗GPT에다가 명령어를 집어넣을 때도 스마트 건설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걸 한번 더 물어보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스마트 건설이 무엇인지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이미지 프롬프트를 뽑아내는 편입니다. 네, 우리가 뭐 그런 거를 질문했을 때 챗GPT 말고도 다른 툴도 많죠, 솔직히. 네,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뭐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이런 것들도 우리가 대화형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퍼플렉시티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거기 그것도 있고 클로드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AI의 종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뭐 레오나르도라든지 아니면 플레이그라운드라든지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뭐 공모전을 계속 소개하고 영화제도 소개하고 하겠지만 다음번에 한번 정말 구체적으로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다들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 관련해서 정말 전문가들은 이렇게 쓴다는데 프롬프트 작성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오늘 좋은 공모전 소개해드렸고 한번 같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안녕히 네. 계세요.